네, 현재 시각 8시 32분 지나갑니다. 어제 환율 보니까 변동성이 정말 크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일단 그래도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되니까 또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 예. 예. 일단 뭐 갭은 채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그동안에 한 세 번 정도의 갭을 만들면서 이 1320원대 중후반까지 올라왔는데 마지막 세 번째 그 갭을 갖다 이제 메우긴 메웠고 지금 이 소멸 갭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 부분 소멸 갭.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었는데 책대로라면 이제 좀 환율 하락을 기대해도 되거든요. 예. 책대로 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게 요새 책대로 안 가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소멸갭이니까 예, 좀 이제 달러 어느 정도 환율 하락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하락 조정이 그거 돼야 되나 싶은데 시장에 또 딜러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대기 매수세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다. 예,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다. 예. 조금 밀리면 예. 주식이나 비슷한가 봐요. 좀 밀리면 사고 싶은 데가 많은가 봐요. 그럴 수 있죠. 예,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또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사실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보니까 또 중국 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는 것 같고 오늘 국내 증시 방향이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궁금하죠. 예. 네. 네. 일단 저 뭐 굿모닝 마켓에서부터 이렇게 뭐 시장의 심폐소생술까지 얘기하면서 살렸다. 네. 라팔 보스틱 총재의 그 발언. 근데 이분도 전과가 있어요. 작년에도 정가요? 그 여름쯤에 가면은 네. 금리 한번 중단해야 된다 해가 월가에서 보스틱 포즈라는 말까지 썼는데 그거 다 헛방이었죠. 그러면 뉴욕 증시에서 호재로 인식됐던 25BP 인상 지지. 이제 일단 그래도 예. 말이라도 고마우니까 예. 이제 그걸 갖다가 빌미로 이제 돌려 세웠는데. 그렇죠. 요즘 시장 어떻게 되느냐 물으시면 안 돼요. 저 한참 그 젊을 때는 회식하다가 네. 언제 판이 깨지는지 압니까? 언제요? 저녁 이제 한잔 하다가 저녁에 이제 남자들 정치 얘기 나오면 네. 싸우다가 끝나요. 아 지금이 그런 거예요? 시장 물어보면? 요즘은 서로 알아서 정치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안 하잖아요. 예, 예, 예. 잘못하면 부부간에도 이렇게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 시장 어디로 갈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싸움 나거든요. 싸움 나. 선생님 저한테 물어봐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물어봐드렸는데. 나는 레버리지 들고 있는데 나는 꽃버스 들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안 되죠. 그럼 오늘 YG 경제연구소 차영재 소장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어느 쪽 네. 배팅 중이세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뭐 말씀하신 거 보면 뭐 환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나라는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올라가지 않는다라면 떨어진다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6만 원 또 테스트 구간에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셈법이 좀 간단하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한 시장의 한 축으로 올라왔었던 2차 전지라든지 네. 로봇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시작이 된다라면 시장에 또 압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한쪽에서는 또 지수 관련주인 LG엔솔 같은 2차 전지 셀이 또 탄탄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수로 하고 이제 약간의 괴리율이 있는데 지수는 전반적으로 보면 그동안 시장이 강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지수가 버텨줬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수가 2400을 버텨줬기 때문에 이 나머지 개별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형이 버텨줬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판을 깔아놨다라고 보여지는데 형 중에 지금 삼성전자가 만약 6만 원을 깨고 내려간다라면 이건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또 그런 빌미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무슨 포지션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체감은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2차 전지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좋은 장에서 무슨 뭐 지수를 논하느냐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묵직하게 대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수가 올라줘야 된다라고 또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 포지션에 따라서 이거는 완전히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보통 포지션에 따라서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정말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쉽게 서로 간에 토론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뉴욕 증시는 왠지 그런데 더 빠지기 싫어하는 분위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하다 국내 증시도 나름대로 굉장히 강한 거죠. 강하죠. 2,400을 안 깨고 내려갈 수 있는 한번 깼었습니다 며칠 전에. 근데 또 말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특히 이제 뉴욕 증시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시장에서 이 감도라는 건데 부정적인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긍정적인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지금 긍정적인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스턴 총재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과거 한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몰라 이제 과거는 과거고 지금 긍정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반응할 것이야. 시장 지표로 놓고 본다라면 거기에 그렇게 우리가 환호할 것이냐 냉정하게 따져보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이제 4%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어렵죠. 그다음에 이제 실업도 굉장히 탄탄하고 임금 상승률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연준으로 하여금 더 이상 더 세게 악셀을 밟을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시장이 지금 이렇게 강할 수밖에 없는 요소 중에 하나를 보면 시장이 이제 연준에 대해서 연준의 패가 이제 어느 정도 보인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50BP를 하려면 해봐. 그럼 그다음에 니네가 언제까지 올릴 거야? 5.5 이상은 지금은 좀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50BP를 올린다 하더라도 다음에 25BP 정도 끝내면 이제 뭐 어느 정도로 지금 온 거 아니야? 목에 찬 거 아니야? 여기서 6이라는 숫자를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시장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뭐 소수 의견으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50BP, 25BP에 대해서 그렇게 그 시장은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50BP가 지금 이제 30% 정도까지 엊그제 이제 어제 발언 이전만 하더라도 가능성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증시가 폭락했어야죠. 작년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그거죠. 연준이 피봇은 더 멀어질 수 있긴 하겠지만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시점. 이번에 총재가 얘기한 것도 여름에는 금리 인상이 중단할 것이다. 이거 뭐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25BP 특별한 내용은 아니죠. 예,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어떤 화로성을 지를 것은 아닌데 시장은 이제 그 일부 연준 의원들이 시장과 맞는 얘기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약간 좀 무대뽀성이라고 느껴지는 게 지금 그동안에 시장 이렇게 반응했던 걸로 보면은 요즘 미국채 수익률, 2년물, 10년물 할 것 없이 이제는 30년물도 4%를 넘었으니까 다 가파르게 올라가죠. 모든 만기 전 구간이 다 4%가 넘었고 굉장히 가팔라요. 그렇죠. 작년에 시장 흐름 생각하면은 이 정도 속도로 시장 금리가 오른다. 까무러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시장의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무시하죠. 예. 예, 시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시장이 폭락해야죠. 그렇죠. 최소한 하루 정도는 좀 눈치껏 2, 3%라도 빠져줘야 되는데. 예우를 전혀 금리 예우 안 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달러도 은근히 아직까지도 강한데도.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5 정도. 그렇죠. 예.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또 동일한 레벨. 작년에 이 정도 레벨이었을 때 지수는 이거보다 더 아래였었죠. 그렇죠. 예. 이 정도 레벨이었을 때 더 아래였었고, 그게 이제 좀 내려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다시 이게 끌어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꼼짝 안 하고 있다라고 보면, 저도 올해 지수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진 않았었던 그 뷰를 작년 가을만 하더라도 갖고 있었습니다. 올해 이제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최근에 단기간에 2020년, 2021년 올랐던 그 휴증이 이어지다 보니까 올해 굉장히 좀 만만치 않을 걸로 봤는데 시장은 항상 예상을 깨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나름대로 여기서 이제 더 치고 올라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도 불안한 마음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강하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고 여기서 포지션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보면은 중국 쪽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이제 내일부터 양회가 개막이 되고 어제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선제적으로 뭐 철강주라든지 좀 무거운 인프라 관련 섹터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중국의 일정을 보게 된다라면 중국이 이제 이중전회라는 게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중국은 이제 정치 일정이 이중전회라는 게 이제 공산당 대회거든요. 공산당 대회에서 이제 공산당에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 방안이 이미 제출이 된 상태예요. 근데 공개가 안 된 거고 이게 이제 전인대라고 전국 인민대회에서 공개가 되고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절차이긴 한데 우리가 국회에서 도장 꽝꽝꽝 찍는 것처럼 그 승인 절차에서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인민대회는 꼭 공산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도 있어요. 중국에도 소수 당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공산당이 원하면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이중전회에서 이미 발표가 나와 있는 건데 어찌됐든 이제 전인대에서 도장을 꽝꽝꽝 찍겠죠. 그래서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들이 이제 어제 올랐고
어제 또 한 축으로 보면 리오프닝 관련주들 올랐어요. 여행이라든지 카지노 네네. 이런 것들도 화장품도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한국콜마나 뭐 코스메스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정도에도 철강이 올랐다가 이번 주 초에는 뭐 소비가도 올랐다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둘 다 올랐고 오늘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둘 다 방점이 찍힐 걸로 보여.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그 분석하시는 애널리스트 이제 다른 증권사 두 분을랑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분은 소비 쪽에 방점을 찍으시더라고요. 한 분은 인프라 쪽에 방점을 찍고. 예.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 분들도 보는 시각은 좀 엇갈리긴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디에 이제 조금 힘을 실어주느냐가 다음 주부터 이 주가 탄력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까지는 이제 기대감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중국이 현재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제 공식적으로 세 번째 이제 자리에 취임하는 자리가 이번 주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취임할 때 이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느냐. 그동안에 공동부유를 통해서 인기를 얻는 부분들을 했다라면 이제는 그 인기를 경제성장률로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빠른 방법이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찍지 않겠는가라고 시장은 좀 무게중심을 좀 보고 있는 거고 또 한 측에서는 여전히 리오프닝은 열려 있는 것이고 이건 시간이 지나면 리오프닝과 관련된 것들은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바닥에 깔고 간다는 개념이고 지금은 인프라 쪽에 관심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겠나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TV 화면에서 시진핑 주석 화면에 나오는 걸 본 지가 꽤 오래된 거 같네요. 저도 그래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저도 요즘 들어서 언론 노출이 굉장히 적었죠. 예. 이제 공식적으로 세 번째 취임식을 취임을 하는 거. 그렇네요. 지금 화면에 뭐, 나오네요. 마침 나오시네.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보니 어떠세요? 지금 무슨 실제 인물이야, AI야. 요즘 화면을 보다 보면은 정말 찍은 거 맞아 싶은 화면들이 많아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뒤에는 이제 만리장성이 이제 보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뭔가 뽀샵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 저기 뭐 순서가 조금 이렇게 앞당겨진 듯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아니 저는 왜 어제 AI하고 로봇 쪽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동안 주도해왔던 종목들 주르르 차트를 한번 살펴보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죠? 그렇죠. 지금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번 불안한 단계를 이제 극복을 한번 했죠. 그렇죠. 고비를 넘고 더 유혹적이고 매력적인 시세가 나왔었죠.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2월 초순쯤에 한번 흔들렸다가 중순쯤부터 다시 말아 올리는 모습들이었고 그런데 이제 저도 불안감이 좀 더 된 것들이 이제 불안감을 가지려고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불안감을 갖고 보면 멀쩡한 것도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제가 이제 차트를 항상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 소장님이 훨씬 더 잘 보시지만 저는 이름을 가리고 보려고 하거든요. 이름을 가리고 본다. 이게 삼성전자 차트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스토리를 그리기 있죠. 때문에 차트를 볼 때는 저는 삼성전자가 아니다라고 의식을 해요. 물론 이제 그건 지울 수 없지만. 근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 같은 이제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거죠. 결국 차트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추세나 뭐 이런 건데 이 하락되는 기울기가 완전히 딱 그 뭐죠 이렇게 우리 이제 역부의자 역부의자가 이제 딱 나타난다라고 보면 변동성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시작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화 연결해서 또 전략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FI 리서치 한용희 수석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지금 3월 들어서 좀 분위기가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은데 오늘장 그러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어제 미국 증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애틀랜타 보스틱 여는 총재가 좀 살린 증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어제 10시 반에 중요한 지표 하나 발표가 있었죠.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이제 하회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실업자가 좀 낮다라는 지표로 나왔는데 이게 10시 반에 딱 발표하면서 선물 시장이 매도세가 갑작스럽게 좀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스틱 여는 총재 발언 이후에 미증시가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이제 1% 나스닥 기준으로 1%에 마감을 했었는데 지금 동시효과 분위기를 볼 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세 출발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 증시에서 좀 특징적인 거를 살펴보면은 특징적인 섹터를 살펴보면 풍력 관련주랑 태양광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았다. 근데 최근에 이제 퍼스트 솔라라든지 뭐 풍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도 같이 흐름을 체크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 우리 한영희 수석께서 증시 타임에 이제 아주 요일까지 바꿔서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는데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때문에 테슬라 예. 인베스터 데이 때문에 그걸 또 읽고 또 같이 동의해 주신 또 우리 유한타 증권의 유동훈 본부장도 대단하시고 근데 어제 우리 한 수석께서 참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그 곤혹스러워하시고 실망스러워하시는 모습이 역력했는데 말이죠. 별다른 알맹이가 없어서 기대에 못 미치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전한 테슬라에 대한 또 신뢰를 보여주시는 게 제가 봐서는 그 마음이 통했는지 테슬라 그래도 어제 개장 후 막 급락 분위기보다는 그래도 주가 낙폭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요거 어쨌거나 지금 어제 우리 LNF도 무슨 엄청난 공시가 나온 이후로 하락 마감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 엮어서 한번 2차 전지 뭐 이런 테슬라 관련주 쪽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 테슬라가 어제 투자자의 날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이제 모델 2 값싼 전기차 발표가 없어서 이제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 이거는 뭐 시간 외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이어지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어제 프레젠테이션에서 이제 봤을 때 모델 2의 공개가 없었다라는 거는 좀 실망스러웠던 것 같고 저는 결국에 이거는 시차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제 언제 발표할지가 가장 중요한 여건인데. 제가 가져온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이제 그 차량 대수 기준입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7억 대 정도,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7억 대 정도를 판매할 수 있는 게 이제 값싼 전기차죠. 왜냐면은 이게 뭐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뭐 선진국 시장이 아니고 뭐 동남아 시장까지 좀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값싼 전기차를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 수요가 이제 다 가져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좀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발표를 언젠가 준비를 하고 이것도 진출할 계획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살짝 옆에 있는 게 이제 3억 대 정도가 픽업 트럭이랑 테슬라 밴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카니발이죠. 네, 카니발 섹터인데 이 두 개가 좀 발표를 하게 되면은 테슬라의 시총은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계속적인 실적 성장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극재나 음극재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동박 쪽이 좀 많이 부각을 안 받았습니다. 특히나 SKC죠. SKC가 그 넥실리스 지분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동박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박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그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장비 업체들이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놓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비주까지 한번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죠. 현대차 네. 기아차 2월 글로벌 시장 판매량을 봤을 때 YOY 기준으로 이제 현대차가 7.3% 증가를 했습니다. 2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근데 굉장히 장사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런 성장이 이루어질 때는 저는 그 현대차 기아차도 좋지만 현대차 기아차 하청업체인 부품주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오늘 새벽에도 좀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네. ISM 비제조업 고용지수랑 구매자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 뭐 오늘 상승했다고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는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지표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출발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오늘 0.5% 상승 예상되죠. 현재 예상 체결지수 2440포인트로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 0.4%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90포인트로 집계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 호가에서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6만 1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죠. LG에너지 솔루션도 0.9%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됩니다. 예상 시계가 54만 원이고요. SK 하이닉스 1% 상승 예상되죠. 예상 시계가 89,2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LG화학이 1.9%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에서 69만 1,000원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 삼성 SDI는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시계가 70만 8,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2.9% 약세가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 기아는 오늘 호가에서는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5만 9,800원이고요. LNF 0.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5만 2,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1.8%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28만 원, 카카오게임즈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HLB가 1%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3만 2,100원이고요. SM은 1.7% 하락 예상되면서 지금 호가에서는 12만 5,8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4만 3,150원 예상 체결가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천모가 2% 상승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25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뭐 6분여 가량 남았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일단은 뭐 좀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뭐 최근에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마저도 예측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뭐 저기 예. 아까는 막 전망 안 할랍니다 했습니다만 네. 굳이 하자면은 예. 당분간은 뭐 좀 납득이 안 되고 그렇더라도 상방으로 배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좀 긍정적으로. 예. 아, 혹시 그래서 오늘 타이도 일부러 약간 자주빛으로 매신 건가요? 맞습니다. 나름대로 신경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힌트를 주시잖아요, 늘. 예. 저는 뭐 딴 거보다 사실 뭐 이제 증시하고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의 이 지금 흐름이 우리가 익숙한 어떤 그 상관관계에서 좀 깨져 있고 예. 괴리를 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저 방점을 찍는 거는 그동안 깊어지기만 하던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네.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 아, 그 폭 자체가 좀 좁아지고 있어요.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계속 마이너스 폭이 커지다가 여기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를 갖다가 명쾌하게 설명하는 이코노미스트도 제가 못 봤고 저도 개인적으로 납득은 안 됩니다만 과거에 늘 그 마이너스에 있던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줄거나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시장이 미친 듯이 가더라고요. 아, 과거에 늘 그랬고 예. 그 끝은 늘 어마무시한 폭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세가 예.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아, 그럼 지금 있다 예. 그 과정일 수도 예. 있다라는 그, 거네요. 혹시나 역사가 반복된다면 예. 한번 부러지기 전에 한번 치고 올라가는 형국이군요, 예. 지금. 예.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시중의 유동성이 지금 이제 좀 나름대로 풍부하다라고 좀 보긴 예. 해야 되겠죠. 고객예탁금 예, 고객예탁금이 47조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고 나가고는 거의 이제 머무르 좀 그 큰 폭의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용장고도 한 17조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금이 좀 안정화돼 있다라는 느낌이죠. 1월만 하더라도 고객예탁금이 44조까지 빠졌었다가 올라오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47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고 있다라고 자금 사정으로 놓고 본다라면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죠. 지금 이제 우리 코스닥 쪽에서 이렇게 빠른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것 부분들에 대면. 어찌됐든 지금 이제 뭐 인공지능이나 그 2차 전지 소재에서 수익을 내신 분들이 이 테마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좀 사라진 거죠. 아, 테마에 예, 대해서 예. 과감하게 이제 뭐 아무리 우리가 이론적인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수익을 냈고 계좌가 조금 불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실은 이제 또 감내할 수 있다 보니까 과감한 배팅이 되다 보니까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는 네네. 또 다른 요소가 됐다라고 이 바닥에서는 논리보다도 수익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수익이 나신 분들이 맞아요. 버튼을 네. 내가 과감히 눌러보니까 수익이 났고 네. 이게 또 딴 걸 눌러보니까 또 수익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뭐 과감하게 매매할 수 있는 어떤 좀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요소가 돼서 아주 시장이 좀 활성화된다라고 보니까 이제 코스피 쪽에도 나름대로 이제 좀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일부 지표들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지표가 두 개가 맞물렸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발표한 2월 판매량이 증가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수출 데이터에서 보면 반도체는 40% 꺾였지만 자동차는 50%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현대차가 발표한 거랑 우리나라 그 수출 데이터랑 또 일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현대차가 움직여주면 코스피가 움직여줄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소에 포커싱할 만한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안 된다, 금리가 올라간다, 어렵다라고 했다라고 본다라면 희망을 찾으려고 해도 희망이 없는 장이 있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희망이 있는 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시장을 뭐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에 보여지는 모습들이 네. 그렇게 어느 정도는 조금 그 해석이 가능한 구간이 아니겠나.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제부터 조금 바뀌었죠. 오늘도 지금 이제 예상 지수는 코스닥이 좀 높긴 합니다만 여기 유지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코스닥 대비 코스피 쪽이 탄력성이 좀 살아난 어제 같은 경우. 왜냐하면 어제 또 보니까 외국인이 5천억 원 이상 매수 보여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그들이 언제 이제 중단할지 모르는 상황. 우리가 이제 환율도 지금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지금 이제 1,300원 이상으로 뚫고 가지 않는다라면 외국인들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어제 삼성전자를 샀나요? 어제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예. 쪽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제 예. 삼성전자가 지금. 아니, 어제 샀어요. 어제 샀나요? 예. 어제 삼성전자도 사고. 어제 삼성전자를 많이 샀네요. 예. 기관이 팔았습니다. 성일 하이텍도 사고. 삼성전자를 예.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수치를 좀 잘못 이해했는데 그동안에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냐면 2월 중순 이후에 최대치를 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산 거니까. 어제 산 게? 네, 어제 산 게 2월 중순 이후에 최대치를 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또 삼성전자가 6만 원에 제가 이제 기관하고 좀 헷갈렸었는데 네네. 버팀목이 된다라고 치면 결국 지수가 버텨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쪽들이 충분히 시세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또 우리 제작진 저렇게 코스피 스매스 상위 종목을 친절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 지금 세일. 왜냐면 어제 외국이 워낙 많이 사니까. 예. 예. 세일 같은 경우에서 삼성 SDI가 제일 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들을 애널리스트분들이 계속 하시거든요. 네. LG 엔솔 대비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우리 차 소장님도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 자료 SBS 페이지 자료 화면이나 밑에 자막 보면은 네. 우리 뭐 진행하는 저희들이나 출연진. 패널분들이나 좀 거저먹는 느낌 안 드세요? 그러니까 예, 이게 거의 뭐 인공지능 수준인 것 같아요. 딱, 이제 말만 딱 우리가 하면 네. 아까 뭐 시진핑 수석 보고 싶어요 했더니 막 바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다 어차피 딥러닝 되어 있는 느낌이죠. 그게 다 손으로 하는 거지만 거의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느낌을 좀 받네요. 예. 네. 저희 제작진들 칭찬합니다. 예. 오늘 시장도 일단은 뭐 지금 호가에서는 좀 분위기가 괜찮아 보이는데. 뭐 변동성이 워낙 큰 구간이다 보니까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짧게 어떤 전략이 좋을지 좀 알려주시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있는 그대로 보자. 너무 예측이라는 게 좀 부정적인 예측 쪽에 아무래도 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시장은 생각보다 강하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네. 말자. 예, 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3월 3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이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보스틱 연은 총재 25BP 인상 지지한다라는 발언이 시장의 호재로 인식이 됐습니다. 물론 채권 시장 쪽에서는 뭐 2년물 국채 수익률, 2년물 국채 금리도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지금 가파르게 4%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 쪽에서는 다소 연준의 긴축 공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만 미증시 자체는 일단 좀 호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외국인 순매수에 입어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0.4% 올라갑니다. 2,438포인트, 코스닥도 0.7% 8% 올라가죠. 793포인트입니다. 오늘 양시장 지금 출발 흐름 좋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오늘 0.6% 올라갑니다. 61,200원. SK하이닉스도 0.4% 상승 중이죠. 88,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0.5% 올라갑니다. 538,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9% 상승 중입니다. 779,000원이고요. 삼성SDI가 강보합권으로 71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1% 상승합니다. 685,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강보합권이고요. 현대차가 0.3% 떨어집니다. 77,800원이고요. 네이버가 1% 상승 중이죠. 기아도 1% 올라갑니다. 7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뱀이 2% 상승합니다. 16만 2,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NF도 0.8% 올라갑니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2.4% 상승 보여주네요. 55,2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2.5% 상승합니다. 카카오게인즈도 1.2% 올라가면서 48,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도 0.9% 올라갑니다. 32,050원. 그리고 SM이 0.5% 떨어집니다. 127,300원이고요. 펄어비스가 1.5% 상승하죠. 43,600원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약보합권 천보 5% 강세 보여줍니다. 25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 신규로 상장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이죠. 나노팀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팀 공모가가 13,000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집계가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나노팀 지금 26%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800원. 뭐 지금 보시다시피 전기차 배터리 국산화와 관련된 종목이고 오늘 또 코스닥에 신규로 상장이 됐습니다. 공모가가 13,000원이었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3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또 자세한 전략도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93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현재 236억 원, 15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그래도 전기전자 쪽에서는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철강금속에서는 개인 투자자 집중적으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봤을 때는 의약품 섹터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화학주, 서비스업, 의료정밀 섹터도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529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428억 원, 기관은 8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굉장히 궁금해지죠.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4원 10전 하락한 1311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달러 환율 오늘 보니까 또 다시 하락을 하네요. 소멸갭이 맞나 봐요. 그래도 아니요. 더 내려가야 돼요. 이게 1300원 밑으로 가야 안심을 합니다. 네. 거기다가 방향 자체는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아까 제가 좀 호들갑을 떨었다는 느낌, 뭐 매력적인, 매혹적인 시세 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박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박스. 네, 기본적으로 네. 박스인데 위로 가다가 지금 또 이제 살짝 이제 지수 낙폭이 더 커지기보다는 이제 주춤주춤하죠.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800을 갖다가 코스닥 시원하게 못 뚫고 우리가 2500을 못 가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빠질까 하면서 걱정하다가 안 빠져서 안도하다 보면은 거기서 또 욕심이 나서 이제 가나 싶은데 뭐 큰 욕심을 안 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조금 보수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수급도 그렇게 뭐 일단 외국인들이 일관된 어떤 그걸 안 보이니까 네. 지금은 그야말로 박스권 안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잘 대응하시는 분들이 재미있게 보는 그런 장 같아요. 그래요. 네. 나노팀 여쭤볼게요, 소장님. 오늘 이제 코스닥에 신규로 입성한 종목인데 네. 지금 주가 보니까 25% 급등 중입니다. 32,450원, 32,500원. 근데 이제 타이밍적으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이게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전기차에 있어서의 그 열 관리하는 이런 쪽인데 네. 저는 오히려 의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정도면 이게 지금 정도면 상한가를 들어가줘야 되는데 따상을 좀 못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따블의 상한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니까 예. 전반적으로 어제 강세 보여줬던 뭐 폐배터리라든지 그렇죠. 전고체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고 예, 있긴 맞습니다. 하거든요. 이제 그런 여파다라고 좀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공개 이것도 이제 상장 일정을 마시다 보니까 그랬는데 불과 한 일주일 전만 상장했었어도 그러니까 제 느낌입니다. 일주일 전만 상장했었어도 예. 충분히 따상을 갈 수 있는 어떤 분위기인데 2차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이제 밸류보다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게 흔들리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끝에 이제 말아 올려버리면 2차 전지가 여전히 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지금 흔들리면서 꼬리를 달게 된다라면 지금 그동안에 이제 급등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그 변동성에 투자자분들 인식이 이제 들어간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의 이제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따상. 예.
기록했다가 바로 사운드가 바로 밀렸습니다. 풀린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딪혔기 때문에 부딪혔다 밀린 거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여기 배팅을 좀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지금 계시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강하냐 아니면 이걸 여전히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말아 올리는 게 강하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뭐 온도라고 그럴까요? 이걸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금 오늘 이 종목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상. 차 소장님. 네. 대한민국 IPO 시장에서 네. 저는 다른 데 비해서 그래도 따상이라는 용어가 그냥 당연히 따상은 가야 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도 저는 웃기고요. 따상 용어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또 해드려야죠. 공모가 예, 그때 따상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게 2021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따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증권회사를 오래 다녔습니다만 들어보지 못했는데 네. 따상이 뭐냐면 이번에 이제 나노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노팀 공모가가 13,000원이었습니다. 그렇죠. 13,000원이었기 때문에 13,000원을 기준가로 해가지고 13,000원이 7,500원이 될 수도 있고요. 50% 하락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배가 되는 26,000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모가에서 기준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기준가라는 것은 9시에 많은 분들이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가를 모아가지고 9시에 딱 일단 결정이 기준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게 이제 따가 되는 게 26,000원이 된 거죠. 여기에 30% 올라간 상한가가 33,800원이 오늘 된 겁니다. 그러니까 26,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30%가 올랐기 때문에 따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공모가 대비 공모가 대비 두 배가 오르든지 절반이 되는 걸로 그날의 기준가를 삼아서 다른 종목들처럼 상한가를 가든 하한가를 가든 그렇습니다. 근데 IPO 종목 상장하는 날만 그게 적용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동시효과 때 그렇게 적용할까? 그러니까 기준가를 결정할 때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모가 산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기준점이 그렇게 썩 모호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호하다가 이거 좀 확실치가 않다. 이 공모가가 그렇죠. 이거 네. 제대로 된 공모가냐? 공모가가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면 그 동시효과 때 30%를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금융당국이나 정책당국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감안을 하시긴 하셨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공모가라는 것이 우리가 상대가치를 따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절대 가치를 따지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폭을 좀 준 게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만 원이에요 공모가가. 네. 네. 그러면은 더블로 시작하면 2만 원이에요. 네. 2만 원에다 30%면 2만 6천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회사가 이렇게 저렇게 평가해 보니 한 주당 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네. 해서 그 회사를 상장을 시켰어요. 근데 첫날 바로 2만 6천 원으로 시작해요. 네. 이 만 원으로 평가한 그 주관사가 이상한 애들 아닙니까?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 그 가치, 그러니까 이제 시장 가치와 기업 가치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기업 가치를 평가, 그러니까 IPO는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거고 시장 가치는 투자자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거기서 괴리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이 과열이면 동일한 밸류에서도 가격을 좀 높여 쳐줄 수가 있고. 그 동일한 밸류에서도 가격을 낮게 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본질 가치와 시장 가치가 좀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또 시청자분이 따지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하시는데 조금만 더 따지고 저 오늘 방송 사고 낼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저는 그 취지를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서 IPO 시장에서 따상이라는 게 일상화되고 그걸 당연시하는 게 이상하고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제대로 올라간 주식을 저는 못 봤는데 혹시 말이에요. 이런 뭐 따상 같은 걸 비스무리하게 기대할 수 있고 늘 뭐 우째 되겠지 하는 이것 때문에 그저 수많은 사람들 그냥 이렇게 해서 뭐 몇 주 받아가지고 따면은 치킨이고 따상이면 한우라고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고재미 보는 와중에 그게 끝이에요. 네. 오늘 파느냐, 상장 당일날 파느냐, 하루 더 보고 다음날 파느냐. 그렇죠. 이 게임이지. 이걸 갖고 내가 장기 투자하겠다는 사람 전 주변에 한 명도 못 봤습니다. IPO 뛰어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놈의 치킨 한우 타령하는 와중에 그 눈먼 돈들로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금 마련하는 거예요? 종이 찍어내고? 일단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그 치킨이나 하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따상이라는 단어가 2021년에 제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때 네. 이제 동학개미운동 이후에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유입이 됐었고 거기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패턴처럼 좀 고착화됐다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다라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따상이라는 개념으로 공모주를 접근하셔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따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그게 공모주가 이제 늘어난다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 가치를 따지는 거거든요. 예. 절대 가치를 따져주는 예. 게 아니라 저도 뭐 제가 차영주면 차영주 가치를 따져야 되는데 뭐 이진우 소장님이나 저랑 같은 소장인데 저도 이진우 소장님처럼 좀 높은 그 몸값을 좀 달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의미인 예. 거죠. 제가 한참 급이 아래지만 같은 급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장이 된다라는 것은 뭐죠? 시장의 과열권이라는 거죠. IPO가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은 다른 상대 가치들이 올라갔을 때 내 몸값을 올려달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좀 과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따상이라는 개념은 이제 저는 좀 잊어버리실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렇게 IPO들이 막 늘어나면 시장 과열이고 IPO가 주춤하면 시장은 침체다라는 것도 한번 읽어보는 팁을 좀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따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너무 클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 대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소소한 재미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내가 큰 돈 벌겠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목에 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화나신 줄 알았어요, 저. 오늘 그 2차 전지 소재 예. 쪽 굉장히 좋아요. 에코프로비엠, 뭐 에코프로 이제 에코프로비엠 그 관련 종목들, 예, 예. 뭐 LNF도 그렇고 천보도 그렇고 예. 다시 또 힘을 내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천보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이제 눈에 띄었죠. 예. 그러니까 좀 뒤늦게 이제 더러운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예, 더러운 종목들을 네. 찾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어떤 회사 내용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더러운 종목 중에서 지금 천보가 부각을 받는 거죠. 상대적으로 지금 7%가 올라갔으니까 네. 강한 부분들이고 에코프로는 이거는 뭐 정말 이제 신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네. 이제 거래량이 이제 상당히 많이 분출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도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 LG화학도 버텨지고 있는 부분들 보게 된다라면 역시 2차 전지 쪽은 쉽게 꺼지지 않는 테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게 테마가 아니라 산업이죠, 진짜. 산업이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더군다나 이제 또 인공지능과 다른 게 이제 눈에 보고 있고 만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테슬라가 어떠한 정책을 펼치는지 간에 이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다라는 긍정적인 우리가 또 뉘앙스를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꺾여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뭐 우리가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테마가 아닌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좀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단순 테마면 물리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지만 네. 이건 물리면 기다리면 된다. 네. 서로 내가 고점에 잡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기다릴 수 있다라는 어떤 좀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의 한켠의 위안이랄까요? 네. 그런 것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쉽게 겁을 안 내는 물론 이제 일부 종목들은 좀 오버밸류인 건 사실입니다만 대장주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M 좀 여쭤볼게요. 예. 그 SM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하이브 공개 매수 실패했다 소식 그 이전에 나오고 주가는 보면 지금 126,400원 선인데 예.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셈법이 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공개 매수 이전만 하더라도 뭐 특정 증권사 특정 지점에서 뭐 이걸 샀다라는 예, 뭐 얘기도 예. 있고 그 산 세력이 뭐 카카오와 연계돼 있다라는 뭐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운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지만 어쨌든 하이브가 공개 매수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지금 이제 판명이 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뭐 요청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늘 또 언론 발표를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수만 의장이 갖고 있었던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뭐 700억 주고 사줬다라는 구체적인 액수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진흙탕 싸움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SM의 이제 가격 메리트는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2만 원이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가격이었습니다만 네. 이제 공개 매수가 끝났기 네, 때문에 그러네요. 기준점이 사라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카카오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제 카카오가 지금 아직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패를 과연 빼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일단은 저 가격대는 매력이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뭐 매력을 가질 만한 트리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